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체중이 줄지 않는 시기가 있네 라고 하면서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이라는 걸 겪고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정체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체기에 있는 동안 살이 빠지지 않을까봐 되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체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이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전 정체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체기는 그렇게 좋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체기라는 것 자체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의 한 방법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체기라고 하는 것은 체중이 정체됐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체중이 정체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체중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체중이 줄지 않으면은 이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는 다이어트야 라고 이미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고 내 몸은 그대로다 라고 되게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현재 체중이 그대로일지라도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몸 안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신 바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체중은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제 체형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허리가 계속 얇아지고 군살이 붙었던 곳에서 군살이 빠지고 가지고 있었던 여드름이나 염증들이 계속 없어지는 건강상의 체형상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계속 겪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체중에만 집중하지 말 것.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일종의 체중 감량의 한 방법론으로 사용되는 것은 맞으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단순히 체중을 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로 인해서 현재 여러분의 체중은 바뀌지 않을지언정 여러분의 몸 속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믿고 6개월, 1년 정도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주, 3주, 한 달 정도 하신 걸로 너무 빨리 본인의 몸 상태를 진단 내리고 단정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으로 조금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체기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냥 이 영상을 종료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가 정체기를 벗어났던 방식인데요. 또 가장 효과가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간헐적 단식을 하라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시간 텀을 두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단식 방법은 16시간 단식이고 24시간, 36시간, 40시간까지 다양한 단식 방법이 있습니다. 단식 방법에 대한 글은 아래 본문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단식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식의 기본적인 효과는 우리 몸에서 자가 포식을 통해서 노폐물을 청소하고 케톤 생성을 촉진해서 더 지방을 활활 태우는 몸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케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생성할수록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었던 체지방량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체중 감량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2주, 3주, 한 달 해서 길게는 두 달 정도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실 때입니다. 무산소 운동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은 특히나 우리 몸속에서 케톤을 엄청나게 빨리 소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순한 걷기 운동이 아니라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온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뛰어주신다면 우리 몸에선 더 많이 케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대사량과 대사 속도가 올라가서 더 많은 케톤을 사용하고 더 많은 케톤을 생성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체지방량은 계속해서 줄어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음식을 끊었더니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라는 후기를 많이 들려주시거든요.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아시는 분들은 그 음식을 차츰차츰 줄여나가시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제품에 알레르기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없었지만 치즈나 버터 등을 줄여보시면서 한번 체중이 감량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시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더 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몸속에서 지방의 축적을 유도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방이 축적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지방은 사용됩니다. 본인이 먹고 있는 음식에서 숨어있는 탄수화물과 너무나 본인이 과도하게 단백질을 먹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을 해보시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시라는 거예요. 단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을 줄이시는 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저칼로리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지방 줄이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줄이는 것보다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양을 조절하시는 것을 저는 더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의 정체기는 체중에만 포커스되어 있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대사 속도와 에너지 대사량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효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중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체중계로부터 조금은 떨어지시고 편하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나는 체중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법 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것, 운동을 할 것,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찾을 것,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양을 조절해 볼 것. 이러한 네 가지 방법과 이러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 마음가짐을 통해서 정체기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